23년 1년간의 매출 실적표가 있습니다. 이 실적을 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 합계를 추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. 그럼 먼저 분기별 합계를 입력할 행을 삽입해 보겠습니다. 4월, 7월, 그 다음 10월 지점별 합계 행을 지정한 다음 오른쪽 눌러서 삽입 눌러주면 행이 만들어집니다. 1분기, 2분기, 3분기, 4분기 그렇게 분기별 이름을 입력합니다. 4분기까지 입력을 했습니다. 그럼 그 합계를 계산해 보죠. 1분기 행을 지정합니다. 마우스로 행을 지정했고요.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2분기, 3분기, 4분기, 그 다음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점별 합계, 그 다음에 오른쪽에 월별 합계,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입니다.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떼고 수식에서 자동 합계에서 합계 클릭합니다. 그러면 분기별 합계와 지점별 합계, 월별 합계가 한 번에 계산이 되었습니다. 분기별 합계와 지점별 합계, 그리고 월별 합계를 자동 합계를 이용해서 한 번에 계산해 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